흑색 선전을 이제 넘어서 지역 비하, 지역 감정 조작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그저께 부산에서 열린 그 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왔음에도 대구 경제가 꼴찌라며 대구 시민들이 사람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아 그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구 시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대구를 더 먹이는 겁니까? 대구 시민들, 대구 유권자들이 행사한 신성한 판단을 어디에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감히 평가하려 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역 비하 발언, 망국의 발언입니다. 선거법에는, 선거법 제11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 지역을 비하,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징역 1년 이하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구의 성난 민심은 이광재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250만 대구 시민에게 100배 사죄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을 비하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